아무래도 치과는 그뭐 진동 소리도 있고 소리 그뭐 조금 마취 주사나 이런 게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겁을 안 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진료 철학입니다. 저만의 진료 노하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환자분들이 체어에 앉으시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처음 진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취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마취할 때 통증이 최소화되도록 뭐 바늘 크기를 조금 작은 걸 쓴다든지 천천히 주입을 한다든지 통증이 덜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통증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일반 마취기는 이제 치료할 치아를 마취할 때 이제 자입점이 여러 군데인데, 그래서 환자분들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데노스 아이의 경우에는 한 번만 자입을 하면 되고, 이제 그 바늘의 크기도 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통증도 거의 못 느끼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반 마취기로 할 때는 전달 마취를 할 때도 많은데, 이게 성공률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그 치료 중간중간에 이제 마취를 할 때가 많은데, 이 데노프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래 마취라서 성공률이 이제 100% 가까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편안함이 큰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해 주시네요. 네, 적극 추천합니다.